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투자와 동화의 콜라보레이션. 동화를 통해 투자를 배운 시간, 삼성증권 투자동화 김민미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동화는 황금알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입니다.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사이좋은 농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두 형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거위 한 마리가 농장에 들어왔어요. 농사일에 바빴던 농부 형제는 일단 거위를 기둥에 묶어놨어요. 다음 날이 되고 거위를 보러 간 형제는 깜짝 놀랐어요. 형!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어! 신기하게도 그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위였어요. 아, 이 황금알을 어떻게 한담? 일단 이 바구니에 담아두도록 하자. 그렇게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을 낳았고 보름이 되자 바구니가 반쯤 차기 시작했어요. 형! 곧 금값이 내릴 것 같다는데 한 10개 정도만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건 어때? 에이, 아니야. 투자는 신중해야지. 일단 금으로 계속 모으자. 그렇게 금은 계속 쌓였고 한 달이 지나 바구니는 황금알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. 하지만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았던 두 농부 형제에게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죠. 아, 금값이 폭락해서 반토막이 나버렸잖아. 아유, 이럴 줄 알았으면 팔아서 다른 데 투자를 해보는 건데. 아이고, 아이고. 실패의 쓴맛을 맛본 형제는 모아둔 황금알을 다섯 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았어요. 첫 번째 바구니에 모은 황금알은 그대로 금으로 복원하고 두 번째 바구니에 모은 황금알은 팔아서 주식에 투자했어요. 헉! 매수? 매도? 마찬가지로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바구니에 든 황금알도 팔아서 각각 채권과 펀드, 원자재에 투자했어요. 그렇게 가지고 있던 황금알을 분산 투자한 덕분에 금값이 내리거나 주가가 내려도 이제는 조금 덜 걱정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. 삼성증권 투자동화, 다음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!